아이돌 연습생 100만 시대 그중 무사히 데뷔할 확률은 고작 0.1%. 그 0.1%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올인하고 있다. 5년 1825일 43,800시간. 무슨 일이 있어도 난 꼭 뮤지컬릭에서 데뷔할 거야. 또 방출되는 거 아니겠지? 네. 이거 비즈니스야. 돈 되는 애들만 줄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나 그냥 팔려갈래. 그게 땜빵이든 뭐든 상관없어. 진짜 싸게 온 거라니까요? 아이고 짝퉁이 싼 건 당연한 거고. 아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요, 라리마 짝퉁이. 하는 게 라리마 흉내밖에 없다니. 진짜 재수없어, 라리마 짝퉁. 아니 짝퉁이 이렇게 설치고 그래. 너 팔아가지고 지가 뜨려고 요거 수작 부리는 거야. 너구나? 내 짝퉁. 내 흉내를 좀 내야. 며칠이라도 더 나오지 않겠어? 어떤 기획사는 연습실에 햇빛도 안 들어오고 보컬룸도 없어가지고 에코 느끼려고 화장실에서 노래한다던데. 클라스가 달라요, 클라스가. 싹 다 빛이야. 빛 팍팍 쌓여도 큰 회사 가고 싶다. 라리모야. 이젠 라리마도 탑, 권력도 탑. 투탑이 동시에 붙으면 그림 나오잖아. 네, 안녕하십니까. 샥스의 권력입니다. 이번 쇼케이스도 대박! 티켓팅 30초 만에 쫑! 그럼! 우리가 누군데? 우리 악마의 자식, 샥스! 샥스는 원래 6명 아닙니까? 은조 씨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가요? 치료도 받고 3년이나 지났으니 어지간히 나아졌겠지. 준비한 거 보여주고 즐기자고. 놀고 오자. 샥스답게. 샥스처럼. 팀에 해키치는 일 하지 마라. 전부 샥스 걱정거리네. 은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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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조가 없어졌어! 여기서 이렇게 멈출 거야? 샥스가 있어야 너랑 은조가 있는 거야. 컴백무 된 날, 은조는 그렇게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알고 싶은 게 뭡니까? 숨겨진 진실. 나 아까 이상한 전화 받았다? J.A.G.엔터? 나이 먹고 갈 데 없는 애들 모아서 뭐 하시게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시선을 모을 거야. 준비되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처음이에요. 우리 셋이서 무대해보는 거. 나는 세 사람만 괜찮다면 같이 일해보고 싶어요. 네? 조금만 기다려. 이 마아가 간다! 이번엔 진짜 간다! 여기가 세븐이 티파티로 오를 대망의 첫 무대. 걱정 마. 누구보다 열심히 했잖아. 역시 내 친구다. 우린 꼭 성공할 거야. 너 똑바로 해라.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알아 몰라. 이번에도 성적 안 나오면 스파클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반드시 성공한다. 갑자기 단역 하나 비웠다고 그래서. 땜빵이구나. 하! 뭐야, 주연이 권력이었어?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넌 할 줄 아는 게 라리마 흉내밖에 없냐?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다 때려치고 평생 짝퉁이나 하면서 살든가. 저한테 번번이 왜 그러세요? 나한테 악감정 있어요? 형, 누구 좋아하지? 아니야, 그냥 뭐 신경이 쓰인다, 뭐 그 정도. 우리 6년이다, 샥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고 싶다. 나 권력 좋아해. 그러니까 권력은 안 되겠다고. 그래, 조심할지 말아야지. 내 짝퉁 보면서 내 생각한 거 아니야? 그냥 날 봐, 짝퉁 말고. 그렇게 안 불렀으면 좋겠는데. 라리마랑 이마하 전혀 다르니까. 내일이 지나면 우린 어떻게 될까?